있었지만 독일 통일에 있어서 가장 주요 원인이 인적인 교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적 물류가 정말 선행되어야 된다 이것은 인간 사회에 있어서의 물류는 인체에 있어서의 혈류와 같은 것이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김나무관에는 모든 그림이 그렇게 했습니다. 물류뿐만 아니라 인적 왕래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남북 물류의 길이 트이기를 마음을 간절하게 간직한 채 오늘이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몇 년 전에 이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라는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서해축, 그 다음에 동해축, 그리고 또 DMZ 쪽을 평화의 축으로 해서 한번 우리 한반도를 같이 묶어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속에 보면은 또 한반도 종합교통망 계획이라고 해서 이제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내용들도 내부적으로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닥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고용의 악화, 그리고 글로벌 밸류체인의 재편, 그리고 또 디지털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잡은 두 축,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에 대한 부분에서는 매우 공감을 하고 있고 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남북의 연결 역시 저는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에 기반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남북의 물류 협력 방향, 특히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이 수도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큰 변화는 이 글로벌 공급망이 컨테이너 덕택에 많이 길어졌습니다. 근데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리스크가 커지겠죠. 박근혜 정권 때 낮은 하산 프로젝트를 통한 연결 이후에는 거의 모든 게 멈춰버렸습니다. 다행히 철도는 OASJD 가입하고 북한의 철도 실사조사까지 재작년 말이었나요? 그때까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만 멈춘 상태입니다. 이제 이거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남북 간의 철도 여기 경의선은 이미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용을 못할 뿐이고요. 경원선은 남단은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동해선은 남쪽의 미신 구간인 제진 강릉 구간 110km를 이제 공사를 하겠다고 이제 서로 선포식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남북의 철도 연결은 진행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년 전에 저희 연구원하고 교통연구원에서 만약에 남북이 철도로 연결된다면 과연 이 한반도를 랜드브릿지로 해서 물량이 얼마나 통과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2030년 기준으로 약 127만 TU 정도입니다. 아마 지금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한 반도 좀 안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크다면 클 수도 있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 물량인데 인천 신항을 통해서 여기에서 60에서 70km만 갈면은 개성과 해주로 철도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을 통과하지 않는 우회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걸 해야 된다기보다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인천 신항이 이제 포스트 허브 역할을 서안에서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마 우리가 남북이 연결된다면 중국이나 독일 수준의 철도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은 있습니다. 지금의 4%에서 한 15%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고 나머지는 도로라든가 해운이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해운, 이 물류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데는 저는 키는 결국은 답은 복합 물류라고 생각합니다. 난 당연히 연안 해운을 통해서 배 안에 트럭이, 배 안에 철도가 들어가서 남북의 물류를 연결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답이고요. 그리고 다행히 지금 한일, 한중 간에 더블 럼버 트럭이라든가 트레일러 상호 주행 같은 사업들이 진행이 됩니다. 아마도 남북이 연결되면은 초기에 북한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형태의 연결이 저는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남북이 경제적으로 연결된다면 저는 연안 해운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는 섬이 되지만은 북한은 동쪽과 서쪽이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중화공업단지는 주로 원산, 함흥 지역입니다. 그런데 주로 곡창 지역은 황해도입니다. 거기 있는 비료들을 실어서 옮기질 못해서 매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바라는 건 제주 해협을 통해서 연안 해운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이게 남북뿐만 아니라 아마도 극동 러시아나 여러 분야에서 연결이 되면서 이 인천이 연안 해운의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유럽에서 한 연구들입니다. 로드와 레일과 미리타임이 각각 거리별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환경 오염물질을 비교해서 어떤 상황을 가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가리키는 건 친환경으로 가려면
대운으로 그리고 복합운송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이 북방 한계선 NLL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대통령께서 강조하시는 종전 협정이 되면 이 NLL 라인에 대한 많은 아교와 남남 갈등과 분쟁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남북 그것만 해결된다면 이 우리가 있는 이 경기만권 그리고 한강 하구를 새로운 평화 물류 결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만권에서 이 한강 하구를 연결해서 물류 축이 한강을 끌고 들어가게 되면 예성강 그리고 해주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로 묶여서 아마도 홍콩에 있는 주강 삼각 델타처럼 물류 네트워크, 항만 네트워크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머드포트는 인천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만약에 한강을 경기만권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이 된다면 이제는 거버넌스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덴마크랑 스웨덴의 말매가 하나의 두 개 국가의 하나의 항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CMP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마 우리 여기 경기만권에 있는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이 남북에 연결되는 항만의 통합 거버넌스에 대한 어떤 예시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어야지 상황이 변동이 될 경우에 여기 덴마크와 스웨덴 같은 경우도 잘 사는 스웨덴, 덴마크랑 조금 못 사는 스웨덴이 분업 체계로 상당히 잘 일으키고 발전되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항만도 항만공사라고 했습니다만 뭐 인천하고 해주 이름을 따서 IHP라든가 하는 형태로 해서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도 우리가 고민을 좀 미리 해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주변 나라들은 남북 간의 관계 개선보다는 현재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자국의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자국에 유리하게 활용해 갈 것인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서 특히 인천에서 물류협력으로 남북이 하나 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주변 국가에 있어서는 약간 위협이 되는 또는 걱정스러운 그러한 주제가 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국가의 협력도 중요하고 남북 간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하는 반도 국가로서의 북한과 남한의 운명적인 미래를 개척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져야 할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남북이 합의한 것은 반드시 실행을 하고 항로를 개설을 하고 그리고 현재 의사조치를 해제하면 남는 유엔 제재 하에서 남북이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물류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을 하자. 뭐 그런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해상관광, 평도에 외국 사람들이 주로 NGO 활동을 하는 국제평화운동 NGO 단체들이 영평도에 캠프를 한번 설치하자. 국제평화 캠프를 설치해서 거기서 한류를 배우고 한식도 먹고 그리고 전 세계 평화를 선전하는 기지를 만들어서 그런 활동을 하자.